이제 비누와 샴푸 사냥을 하러 가는 중이에요. 아, 동네 구경도 좀 해보고. 요 동네는 요런 식이에요. 뭔가 이 일본 느낌이 좀 많이 난다. 야키토리도 있고. 야키토리 집에서 뭐 좀 먹을까? 아니야. 대만까지 왔는데 일식이라니. 왜 일본 택배가 여기 있어? 쿠로네코가 왜 저기 있지? 일본 기업들이 진짜 많이 진출해 있구나, 여기 대만에. 아, 요 설명을 또 해드려야지.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제 치하에 놓여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덜해요. 그런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도 항일운동을 엄청 많이 했었던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일 감정이 덜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민족 구성 중에 한족이 제일 많긴 하지만 지배계층이 내가 속한 민족이 아닌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네덜란드 통치 시기부터 해가지고 이 땅을 다른 민족들이 계속 지배를 하다가, 원래 사람이라는 게 내가 지배를 받았었던 그 전에 지배 세력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는지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지. 아,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감정이 들면은 현재 정권이 망했다는 거고, 아, 그 전보다는 지금이 낫지 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은 지금 정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 그러니까 장제스의 국민당이 통치를 하면서 압살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이 죽였어. 그래서 뭐 228 사건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거의 5.18 사건에 버금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사람들 뭐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다 하면서 막 잡아 죽쳐 놓으니까 차라리 일체 지르시다가 더 나았었던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거죠. 일단 조선이랑 대만이랑 차이는, 조선은 한민족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큰 틀이 있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른 민족들이 여기에 오는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지는 거지. 와서 또 섞이고. 그래서 여기는 뭐 민족주의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옅은 편에 속합니다. 뭐 요 정도로 대충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센스 있다. 니하오. 니하오. 요 샴푸 자이마. 샴푸? 헤어. 시도파. 아, 시도파? 在 3楼. 3楼. 对. 아. 3楼. 아. 谢谢. 중국어 공부하면 대만 진짜 재밌겠다. 아, 여기 있다. 바디워시랑. 오케이. 좋네. 아, 요 샴푸 자이마. 아. 谢谢. 스벅스가 만천원 싸네. 대만 건 없나? 요거 맘에 든다. 메이후아. 이거는 대만 거 같다. 대만에 왔으면 역시 대만 걸 써줘야죠. 비누 필요한가 굳이? 샴푸로 다 닦으면 되지. 귀찮아지네 갑자기. 미안. 结账吧, 结账在一楼. 아, 一楼. 아, 谢谢. 여기 한번 가봐야겠어요. 미식 직화마치. 그리고 여기도 한국 스타일. 한국 스타일의 옷을 판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대만에서도 쉽지 않은 한류의 열풍이랄까? 샤오신. 중국말로 소심이 조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소심해져라. 푸드코트 한번 가봅시다. 아, 해산물이 너무 많아. 난 해산물을 잘 못 먹는데. 이거 피즈. 대만의 타이완 맥주. 이렇게 완탕도 시켰어요. 이게 바로 중국의 완탕.
시죠. 아무튼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일본 스타일이네. 이건 진짜 옛날 일본 스타일의 아케이드 건물. 얼른 씻고 또 나와야지.